별표가 쳐 있는 게 있어요. 왜, 어디 써 있어? 한때 김구라 씨가 그 아이돌 그룹 좀 많이 좀 다졌죠? 많이 다졌죠. 예, 예. 그 중에 신화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신화는 내가 알기로는 전진 씨 얘기를 한번 좀 제가 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전진 씨한테 조금 미안한데 그래서 그 반면에 우리 김구라 씨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전에 라디오 했을 때요. 그때 첫 대면했었어요. 디스크 자켓 했었죠. 목소리가 되게 특이했어요. 목소리가? 제가? 그 포도 같았어요. 포도. 아 포도. 뭐랄까? 그래도 인상 좋지 않았어요. 그렇죠. TV에 이렇게 출연할 느낌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카메라가 이분을 향하더라고. 깜짝이야. 김구라 씨가 앞으로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습니까라는 질문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네. 그거 이 친구들한테 듣는다는 얘기. 10년 동생들한테 내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냐고. 그래, 들을게. 아, 그래요? 작가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 그래. 네. 새겨들어. 제가 진짜 좋아하거든요. 네. 에이, 좋아할 리가. 아니, 그리고... 그런 말은 빼고 하세요, 그냥. 아니, 앞에 좀 먼저 깔아놔요. 진짜. 불아 형이, 불아 형이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마주쳤을 때도 따뜻하게 포옹도 해주고 잘 간다, 애매 이러면서 좋아, 챙겨주기도 좋아. 하는데 맞아, 많이 깔렸어, 많이 깔렸어 진짜 총만 안 맞았으면 좋겠어 미국 가지 마 한국에서 총 맞긴 진짜 힘들어 제가 방송에서 들었던 얘기 중에 제일 셉니다 총 맞지 않았습니다 야, 이거는 야, 내가 밤길 조심해까지 들어봤는데 신기하게 제주에는 총이 없어요? 아니 총이 없어요. 김구라 씨를 너무 이렇게 환영해요. 아니야 근데 몰라 저렇게 환영한다고 불러놓고 저 사람 막 때리고 몇 번. 김구라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지. 착하게 살았으면 좋겠지. 10년 후배가 얘기하잖아. 새겨들어. 야,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네. 와닿네요 진짜. 와닿아요. 야, 이게 아이돌이 이렇게 얘기할 정도면은 내가 인생은 좀 잘못된 것 같아. 하지만 이 백도로 하기엔 너무나 많은 길을 이게 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뭐 그냥 어쩔 수 없이 가야 돼요. 받았지. 너무 많이 걸려서. 김구라 씨가 독사인데 독사가 독을 빼면 또 그 독사가 아니야 매력이 없다고. 네. 이 사람한테 독을 빼봐. 이 느르메기거든. 느르메기가 독 빼는 거야. 형님 그리고 저 가디건 이렇게 늘어진 거 있죠? 이게 다 가디건 왜 남의 의상을 갖고 그래? 완전 늘어진 걸로 하래. 아니 형님 그거 뭐야? 저 남방구 좀 잘 입혀보세요. 혼자 사는 친해는 거야 뭐예요? 그 마무리를 또 그렇게 해야 되나? 아니 아, 참, 오늘 김구라 좀 스트레스 받네 오늘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요 착하게 그리고 총 맞지 않게 본인 최초로 방탄 조끼를 입고 다니고 되겠어요 경환이 형은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어떻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제는 야 솔직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착하게 살고 솔직하게 살고 너무 솔직해져야 돼 하긴 진짜 너무 자기 숨기지 그래 회를 좋아하신다면서요 무서운 멤버들이에요 자 여러분께서는 지금 고품격 음악 전문 방송 라디오 스타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그랬어요? 자 고품격이란 말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은 주옥같은 히트곡만은 신화 멤버들이 나온 관계로 네.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마련해봤습니다 네네. 이름하여 내가 뽑은 내 노래 베스트 본인들의 노래 중에서 본인이 생각해도 참 이 노래는 정말 주옥같은 노래다 아,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근데 사실은 이제 뭐 김국 씨하고 저는 가수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남의 노래 베스트. 예, 그렇게 하죠. 뭐. 예. 먼저 신정환 씨. 진짜 인생에 있어서 가장 그 느낌이 좋은 이유가 있는 그런 노래를 뽑으라 그래서 저는 컨트리 꺾고 5집에 있는 마지막 앨범이죠. 예. 5집에 있는 제 솔로곡을. 제 솔로곡. 어떤 곡이? 제목이? 작사를 제가 했습니다. 작사. 제목을 아마 예, 제목이 아마 굉장히 웬만한 발라드 중에 하면 제일 길 거예요. 긴 제목에 굉장히 프로그레시브한. 네.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그녀가 다시 돌아올 거라는 생각을 버리지 못한다. 긴 문장형의 제목이죠. 실화입니까? 그렇죠. 예, 아무래도 그때 당시 제가 또 사랑했을 때 이별을 또 겪고 난 다음에 마침 저 그래요. 예. 그녀가 왔어요 다시? 와 오진 않았죠. 알았어요. 왔으면 또 이게 또 그렇죠. 예. 이게요 통화 연결음 그 거기 사이트 들어가면 있어요 이 노래가 그러니까 제 고수 팬분들 일곱 분이 받아갔습니다 자 이거 라이브로 한번 들어볼까요? 쑥스럽다 짧게 이 노래를 짧게. 알고 계시는 일곱 분께 바칩니다 아니 그녀가 누구예요 그녀? 이니셜만 대봐 저는 일반인이에요 예.
지금 노래가 끝 끝낼라 그래 우리는. 그렇게 떠났지 나를 떠나갔지 차가운 눈빛을 보이며 그렇게 쉽게 날 잊을 거라 생각 못해서 아무런 준비도 할 수 없는데 하루에도 나 몇 번씩 생각난 줄로 아니 아무것도 내겐 용기가 나질 않아 옛날부터 잘하네 Baby you come to me Baby you come to me 돌아올 거라 난 믿고 있어 지금 여기서 진짜 애절함이 담겨 있어요. 야 진짜 쑥스럽다. 아니 근데 지금이 오히려 노래 실력이 더 좋은 것 같아. 노래가 최근에 늘은 것 같아. 아니 오락프로 하면서 노래는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 진짜로. 근데 영어로 좀 어려운 걸 해야 되는 너무 쉽지 않아? 베이비 컴투. 근데 이런 말들을 많이 하죠. 아 대중성 있게 해야 되니까. 베이비 컴투는 너무 중일하냐. 근데 노래 속에서 베이베라고 하죠. 진짜 저기 지금 8년 전에 녹음실에서 불러서 예, 앨범을 만든 후에 처음 불러봐요. 김구라 씨도 쉽게 부를 수 있는. 앞으로 이 노래를 이제 여덟 명이 알게 되나요? 신정환 씨가 노래를 잘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아, 특히 놀 때나 이럴 때 그러니까 노래를 보면 몸이 12시 넘어서 잘한다. 노래 그냥 세분 내고 쭉 뽑아. 일단 아직 춤추고. 맞아 맞아. 노래 진짜 잘해. 잘하는데 올해 독집을 한번 생각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저도요. 근데 저는 왠지 여기 계신 분들한테 전 평가받기 싫거든요. 가까운 사람도 좋은 얘기 해준 거야. 아, 알아서 하겠습니다. 야, 알아서 이거 해. 예? 해 이거. 이거 리마이크. 뭐 이거 회장님이야? 네가 돈 내고 할래 그럼? 어? 네가 돈 미쳤어요. 아니 지금 내가 지금 총 맞는데 내가 지금 그렇게 신경 쓰고 있냐고. 아, 나 정말. 많이 웃긴 모습을 많이 보여줬으니까 이제 좀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아직 재밌는 모습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1년만 바짝 노래로 활동해보고. 안 되면 또 다시 돌아오고 그러면 진짜 열심히 웃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로그램 너무 많어. 안 많아요. 나는 진짜 그래 신정환 씨 노래 좀 해요. 아, 저는 노래는 이제 가끔 이제 연말이나 이럴 때 공연 이제 아, 팬분들 앞에서 하고요. 아니 예. 공연하면 또 누구랑 안 좋을까 봐 그러지 또. 야, 진짜 오랜만에 갔다. 어? 알겠습니다. 이번에 김구라 씨 한번. 네. 네. 개인적으로도 친하고 좋아하는 그런 선배가 부활에 이제 그 기타를 치시면서 작사 작곡을 하신 분 김태원 씨인데 사실 이제 이게 그 마지막 콘서트의 원곡이죠. 아. 원래 김태원 씨가 이 노래 불렀어요. 그래요? 예, 네, 한번 들어보세요. 이게 오리지널이에요. 아 그렇죠. 맞아 맞아. 이게... 아, 예. 김태원 씨가 부른 거예요. 이게 87년에 나왔던 87년도에 한 20년 됐죠. 이제 술 담배 하고 한 이틀 잠 안 자고 그 부르는데 이런 목소리 나와요 일반인들. 아니 그래서 제가 실제로 물어봤어요 그 당시 왜 형이 이 노래 불렀냐 그랬더니 김태현 씨가 진짜 실제로 얘기한 거야. 그 당시 이 김태현 씨가 대마초 감옥을 갔다 왔어요. 이제 다 터졌어요.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 연극 나오는데 아니 그러니까 감옥 얘기 나오고 감옥 도저히 갔다 왔어요. 지금 김태원 씨가 부각되고 있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아니 부각됐다가 여기 뛰었다가 소리만 나. 김태원 씨가 나랑 매일 얘기를 해요. 감옥을 두 번 갔다 왔어요. 그러니까 처벌을 받았다. 다 처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지난 일이다. 어쨌든 자 이 노래를 김구라 씨의 노래를 한번 들어보세요. 아 이거 내가 부르는 거예요? 그럼요. 아니, 가사가 여기 있습니다. 지금 저부터 시작했잖아요. 자 반주 너무 쌀티난다. 이거 애들이 피아노 공장인 것 같은데. 속에는 이걸 아주 좋아하는 뭐야? 어서요. 틀었습니다. 지금 슬픈 내 모습은 무대 뒤한 소녀 여기 밴드 좀 바꿔봐 두 손 곱게 들고 바라
불러주란 말이야. 알았어. 여기서 잘 부르면 앞에 게 커버가 된다. 알았어. 가방 내 거. 소녀는 나를 알기에 더더욱 그래 슬퍼지네. 그래, 알았다 그래. 노래는 야, 전화 대리불러 점점 갈래. 흐르고 그나야 소녀는 울음 참지 못해. 야, 이 소녀 누가 불렸어? 밖으로 나가 버리고. 자, 왜 좀 꺼두세요. 양심 있으면 야야 야, 이 노래 가사 속에 나오는 아름다운 소녀를 무서운 소녀를 좀 만들었고요. 아니 그냥 이 소녀가 김태훈 씨 형수예요. 아, 그 소녀 때 만난 거예요? 어, 어렸을 때부터 만난 거죠. 김부라 씨가 부르니까 사운드가 느낌이 노래방 가서 옆방에서 들리는 소리. 아, 방음 잘 안 되는데. 회식 오신 이상한 분들 있잖아요. 맞아, 딱 맞아. 부장님. 아, 네. 주옥 같은 곡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럼요. 네버엔딩 스토리부터 네. 정말 곡 잘 쓰시는 분이죠. 네네. 아, 이번에 윤정신 씨 차례입니다. 어떤 노래를 보고 있어요? 이 질문이 저는 좀 어려웠어요. 처음으로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가 뭔가라는 거를 라디오 스타 때문에 생각해 본 것 같아요. 그러진 마요. 네. 일부러 안 된 노래를 가장 좋아한다 그러지 말라고. 이건 근데 의외로 탈출한 건 아니야. 아니, 저 사랑하게 되는 건 혹시 좀 묻힌 곡을 택하게 돼. 아니 근데 의도가 그런 게 있다고. 예를 들면 뭐 팥빙수라든지 오래전 그날이라든지 굉장히 그 유명한 노래를 사실은 해야 되는데 이런 그 묻혀 있는 노래를 하면서 이걸 약간 또 다시 한번 이렇게 부각시키는 그런 의도 아니에요? 이건 부각될 곡은 아니에요. 그래요? 지금 내지 7년 된 곡인데요. 제가 좀 이렇게 살아갔으면 한다. 예, 내 생각이 가장 깊이 들어간 곡이고. 그래요? 예, 그늘이란 곡이에요. 그늘. 섀도우. 예. 추상적인데. 아니 가다가 그늘이 보이면 그늘에서 쉬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너무 달리지 말고. 너무 빨리 가려고 달리다 보면 지치고. 여유 있게 살자 좀 뒤를 돌아보자. 그렇죠. 한번 들어보죠. 자, 들어보죠. 예, 예. 아 이건 반주가 앞에 없어요. 아 그냥 해봐요. 그냥 뭐 이렇게 많이 해요. 하면 되지. 나도 있잖아. 회상수리. 아, 이게 이제 앞에 전주가 이렇게 시작됩니다. 아, 매미. 아. 이게 반주예요? 매미가? 그러니까 이게 전주. 인트로. 이게 인트로예요. 아, 노래가 좀 지루하네. 이 들으면 들어도 여름 온 것 같아. 이제 좀 쉬었다 가요. 이 노래 그늘이란 노래는 어떨 때 들어야 돼요? 요거 한 6월부터 9월까지 들으면 집중적으로 들으면 좋을. 그때 들으면 딱 좋아요. 장마 때보다는 햇볕 쨍쨍 찔 때. 그때 들으면 좋고요. 그러네, 그러네. 이 노래를 초등 공복에 들으면 좋아요. 이 노래를 이렇게 싸게 만들어. 시원한 재주가 있어. 아니 내가 높이면 이상하잖아. 그러고. 내가 높이면 잘난 척이잖아. 아니 그럼 여기 집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노래는 뭡니까? 윤준씨 씨 노래 중에서. 제 노래를 잘 몰라요. 그래요? 직무유기인데? 나가는 사람한테 대상제. 성시경 씨 거리에서를 제일 좋아하더라고요. 네. 오래전 그날을 거의 뭐 저도 18번이라고 생각하고 부르고요. 아 교복을 벗고? 아니, 이 사람이 교복을 벗고 그러니까 이상해. 아, 그렇게 그런 시각이 잘못된 거야. 그래? 아니, 그러니까 음탕해. 오래전 그날이야, 오래전 그날. 그래서 교복을 벗고. 아니 인트로 가사가 교복을 벗고 아닙니까? 교복을 벗고 처음으로 만났던 너. 저는 예전에 논포를 했을 때 노스터 포 OST 형께서 OST를 또 만들어주셨어요. 아, 한예슬 씨가 부른 거. 그쵸. 그래, 아 그래 그거 좋았어. 그댄 달라요. 그대는 너무 달라요. 맞아. 예슬이가 이쁘니까 곡을 잘 썼더라고. 그렇죠. 잘 나오더라. 그치? 정말 신명나게 썼어요. 그리고 오라운에서 괜히 막 트레이닝 시키고였죠. 제가 갔죠. 민희 씨 노래 중 내 사랑 못난이라고 있죠? 네. 아, 그 노래 좋아요. 아, 사연이 있나요? 사연 없어요. 사연 있는 거 같은데? 아니, 근데 참... 김국진 씨가 뽑은 노래가 바로 김광석의 일어나. 예전에 전국 대학 그룹 사운드 페스티벌이 있었는데 그때 김광석 씨가 이제 초대 가수로 나왔어요. 저 사람 자체가 노래구나. 김광석 씨 모습을 보고 김광석 씨가 노래를 하고 김광석 씨가 또 이제 그
좀 광성이라고 좀. 그래서 금강성씨라고. 네, 제가 보기엔 박광성씨인 줄 알았어요. 너무 좋아하는 건데요. 제가 90년도에 데뷔했을 때 대구를 갔는데 진짜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어서 이렇게 구석에 이러고 있을 때. 아 그때는 이렇게 깐죽대지 않았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깐죽될 수가 없었지. 기분 나빠. 금강성씨가 항상 되게 재밌게 보다가 시민들이 있으면 가서 말을 걸어. 아. 야. 거의 10여 분간을 편하게 있으라고 뭐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 이후로 엄청 존경하게 된 김광석 씨. 아. 예전에 아. 여기 그 성산동에 사셨어요, 이분이. 갑자기. 아, 괜히 얘기했다, 이거. 저는 가사를 먼저 들은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이게 이제 이 부분이 이제 많이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게 왜 와닿냐고. 뭐가 해보고 싶냐고. 뭘 해보고 싶냐고? 이걸 노래 몇 년도부터 좋아했습니까? 걸렸다. 그러니까 야, 뭐가 이렇게 내가 본 게 아니고. 걸렸어. 내가 볼 때는 이걸 빠져나가기 힘들어. 이분이 이걸 잡았는데요. 이걸로 노래 부르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얘기 좀 해봐. 아니 얘기 해주세요. 김국진 씨는 어떤 일을 다시 한번 해보고 싶어요? 사랑. 그래. 그럼 그 마음으로 한번 이 노래 좀 불러주세요. 그래요. 여자 반주 부탁드립니다. 예. 일어나 일어나. 다시 한번 해보는 거야. 일어나 일어나 봄의 새싹들처럼. 마치 우리말로 불렀는데도 중국말로 불렀는데. 좋아하시는 마음이 들어요. 검은 밤의 한가운데 항상 형 밤이 검어. 어디로 가야 하나. 어디에 있을까 둘러봐도 소용없겠지. 김부 씨 저한테 좀 이런 좀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싶어요. 뭐 일어나시라고요. 아 일어나세요. 야, 자, 자 가자. 인생이란 강물 위에 끝없이 부처처럼 떠다닌다.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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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막 이제는 야 이제 같이 공격하네. 일어나. 이제는 왜 종이가 좀 낫다. 야, 오 깜짝 놀랐다. 야, 저 마이크로 맞았어야 되는데. 야, 야. 아쉽다. 저희 신화를 딱 떠올랐을 때 신화하면 그 곡이 떠올랐고요. 네. 그 당시 그리고 그 곡이 저희가 첫 1위를 했을 때 아직도 그 상황이. 그때 그 분위기, 그 감동이 아직도 생생하고요. 바로 T.O.P.라는 아, T.O.P. 탑. 네. 탑. T.O.P. Twinkling of Paradise. 아, 진짜 좋아요. 네. What you gotta do, what I gotta do. This is how you do, but you niggas better know. Do you wanna see the light stand alone? In the midst of flipping side, bring it down. Why coming to your town? My love, TRC, 너도 힘들겠어. 어제 다시 찾아온 널 받아준다 했을 때. 99년도죠. 99년도. 야, 이건 거의 10년 됐네요. 에릭하고 앤디하고 누가 더 노래 실력이 좋아요? 저는 앤디 씨. 노래. 네. 어, 에릭 씨 진짜 못하는 건데. 무대 쓰잖아요. 네. 가운데 M이 쓰죠. 예, 네, 제가 뭐 항상 보면 M이 서요. 왜 이유가 뭐죠? 일단은 제가 팀의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아, 그리고 좀 아니, 어떤 이 뭐 키라든지 어떤 구도라든지 이게 가운데 서야지만 딱 맞는 그런 아니, 느낌. 그게 저는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네. 아. 되게 나쁘다 여기. 그 키 큰 세 명 친구가 있고 아. 키 작은 세 명 친구가 있기 때문에. 네. 근데 그런 구도보다는 이제 자기들이 아. 쓰는 지위치를 좋아해요. 동아신의 왼쪽을 좋아하고 있어요. 저희는 저희가 생각했던 답이 나와야지만 그 질문이 끝납니다. 아니 그게 어떻게 끝나고 있게 되나? 예. 제가 중심이 예, 잘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는 말이죠. 왜 김국진 씨가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짜지도 않지. 저도 진짜 황금마장의 어머님이거든요. 아, 다시 한번 이제. 아니, 아니라. 자, 봄맞이 특집. 야, 이것도 어려운 건데. 꿈매단 스타들과 함께 라디오 스타 말이죠. 네. 직접 해보니까 어때요?
좀 어려운 방송인 것 같아요. 아, 저희도 되게 어려운 게스트였습니다. 어려웠어요. 예. 막 하지도 못하고 예. 받아 먹은 게 있어가지고. 대기실에서 그걸 괜히 먹어가지고. 아. 저한테 정말로 많은 질문들과 좀 강한 질문들이 좀 오겠구나. 예. 근데 없었죠 별로. 네, 그다지 그렇게 없었어요. 아, 그 오늘은 지금부터요, 뭐? 그게. 자, 지금. 근데 만약에 정말로 그러면 좀 이제 발 빼네. 남은 남겨두고. 정말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이 녹화를 하는 동안 화장실 씨 한 번도 안 가고 이렇게 얘기를 쭉 재밌게 할 수 있는 프로그램 라디오스타가 진정 토크쇼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들었던 라디오스타에 대한 표현 중 가장 긍정적인 화장실도 못 가게 하는 프로그램. 라디오스타 공식 질문 드리죠. 신정하세요. 네. 우리 M에게 신화란? 오랜만에 제가 정확한 질문 드린 거예요. 신화... 정석입니다, 정석. 네. 신화란? 형제죠. 형제. 형제다. 브라더. 음악이란? 중독이죠. 중독. 아, 음악이란 중독이다. 네, 마약과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마약. 네, 해보진 않았지만 진짜 그 정도로 사람을 미치게 만들기도 하고 슬프게 만들기도 하고. 우리 앤디에게 도시락이란? 본인이 싼 거 아니야? 아, 팬분들이 싼 거죠? 음악이란? 즐거움. 음악이란 즐거움. 즐거움. 예, 잘하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 말이죠. 솔로 활동 앞으로도 말이죠. 예. 활동 열심히 하시고요. 가요계 신화로도 잠깐만요. 한 분이 굉장히 바라겠습니다. 괴로워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지금 예. 아니, 괜찮아요. 예, 아, 괜찮아요. 자, 끝으로 두 분의 소품 시청을 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예. 저희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 제발! 끝난 거예요? 끝났어. 노래 하면 돼, 노래. 혼자 걷는 길은